오키나와에 있는 호텔 컬렉티브에 다녀왔습니다. 국제거리 근처에 있는 호텔을 찾다가 그냥 위치만 보고 선택을 해서 호텔 안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았습니다. 여기저기 곡선이 쓰인 부분도 있고요. 마감도 꽤 깔끔합니다. 특히나 벽과 천장이 만나는 부분에 몰딩이 없는 곳도 있는데 마감을 꽤 잘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호텔이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았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건 커튼을 이렇게 걷으니까 유리가 없더라고요. 창이 없습니다. 창이 조금인 게 아쉬웠어요. 그런데 뭐 밖이 그냥 시내고 그래서 창이 크면 또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건 그렇고 주차는 지하 주차장에 댈 수 있었습니다. 안내에는 기계식밖에 없다고 했는데 차가 커서 그리로 안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특별히 기억나는 건 슬리퍼를 주머니 안에 넣어놨는데 주머니도 테이프를 이렇게 봉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화장실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손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더라고요.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하여튼 전반적인 느낌은 좋았습니다. 수건도 종류별로 있고요. 화장실도 다 나눠져 있고요. 다음에 뭐 나에 다시 온다면 굳이 다른 호텔을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더 비싼 호텔도 있고 그런데요. 뭐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